38페이지 한번 OX 문제 한번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틀린 질문 같은 거 꼭 예상해서 이제 뭐 나오면 틀린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제 등록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한번 잘 추려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 등록 신청할 때입니다. 저거 위조해 온다고 하더니 대표자는 공인 중개사 하다 뭐 소속이 될건 임원 사원이 될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제출을 해야 한다. 아까 뭐 신설사 입실에 자격증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다가 안 낸다. 지금은 아예 안 냅니다. 필요 없어. 이럽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했는지 확인할 거요. 시장님 의심이 많아갖고 직접 확인할 거요. 그입니다. 네, 눈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1번 AX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 와보실까요? 뭐 저런 문장 뭐 예전에는 조금 냈었는데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 한번 볼까요? 2번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그러니까 해설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식회사 그럼 유한 합자 한 명 안 되나? 그입니다. 주식회사로서 뭐 골라먹는 재미 있다고 했는데 다섯 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있대 이러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맞으니까 영 문장이 또 맞네 이럴 겁니다.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 맞았다 들렸다 틀렸다. 야, 그렇죠? 여기는 그냥 회사 이래야지 주식회사로서 그러니까 저런 문장에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을까요 여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간판도 정말 사유 많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못 붙어 해갖고 상당히 좀 골치 아팠습니다. 2번 엉뚱한 소리고요. 그냥 회사 그래야 맞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 아마 요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야, 많이 대상가. 한번 가로를 꼭 저렇게, 우리 소속에도 그랬는데,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거 잘 봐라. 그입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보실까? 뭐, 다른 문장은 다 맞습니다. 상법상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이렇게 얘기하라고. 회사 또는, 그리고 협동자.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가로를 볼까요? 사회적 협동자. 돈을 안 받는다는 저 사회적인 협동자. 근데 포함한다고요? 포함해라? 제외해. 요거 제외입니다. 정말 저렇게 치사하게 제외인데, 뭔 포함이요? 그리고 가로는 정말 신경 많이 안 쓸 겁니다. 얼른 가서 공법 풀어야지 하면서 요거 대강 보실 겁니다. 그럼 뒤통수 얻어맞아. 입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제외니까 3번 틀렸다 하겠습니다. 출제원들이 그냥 난이도 어렵게 하면 저렇게 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까요? 가설 곤충물 대장도 맨날 된다고 하더니 가설 곤충물 대장도 아무리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안 돼. 그렇습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가설 곤충물 대장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오다 가다 사무소 가봐라 다 근생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5번 해보실까요? 사용 승인을 받아도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으면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없다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기재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아주 중요하고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대표자를 포함하여 포함한다고요? 임원이나 사원의 또 과반수라고요? 어디 맞는 구석이 없네.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리고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근데 과반수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아주 제일 까탈스러운 게 과반수, 반수 이상도 있었는데 3분의 1로 내려왔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도 완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뭐 일곱 명이면 두 명이, 그것도 이제 틀렸다고 했는데 숫자만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자, 일곱 번째 대표자를 제외하고, 제외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임원사원이 열 명이면은 3분의 1 그랬으니까 3의 배수 369로 한번 쭉 가보라는 겁니다. 열 명이면 세 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정말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부족해, 입니다. 3명이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9명에서 3분의 1이 제일 가깝습니다. 9명에다가 3분의 1 해봐라. 거기가 3명. 근데 10명이면 1명 더 많잖아요. 그럼 통으로 1명이 더 많아야 됩니다. 네 번째 되는 사람 토막살인 사건 나니까 바로 이제 여기는 4명이 공인중개사 2어야 합니다. 정말 3분의 1도 되면은 머리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죽을 거예요. 그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7명이면 안 돼, 게임다. 여기서 이제 10명이면 4명 이어야 된다. 아니면 또 5명 이어야 그러면 누가 반수 이상이니 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계산해 봐라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자,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연수교를 받아야 한다. 뭐 교육도 이상하고 저 3분의 1도 이상하고입니다. 연수교 말고 실무 교육 그리고 전원
저는 그래야 됩니다. 뭐 3분의 1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 질문은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완전 이상해. 말도 안 된다. 8번. 그리고 이제 9번 보실까요?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이나 아까 농협 같은 거. 근데 전혀. 정말 전혀입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뭐 농협보고 자본금 5천만 원? 아니요. 3분의 1 공인중개사?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보증 설정할 때 나중에 또 1천만 원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만은 아예 등록 기준은 정말 전혀 갖추지 않습니다. 좀 안 이상합니다. 9번은 5. 자, 9번은 정말 5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는 등록신청할 때 해야 된다고요? X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 때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열 번째도 정말 X입니다. 아까 그 그림이 박스에 있었던 게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열 번째도 X. 그 다음에 열한 번째가 이제 인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요? 인장등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아주 조건부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댈 거요. 그럴 일 없게 보증 설정 하면은 등록증 줄 거요. 우리 법에도 등록증 줄 때는 보증 설정 확인해라. 라고 법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도 엄청 쉬운 문제 많이 나왔고, 입니다.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해. 라고 해서 11번째도 X.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없고 정말 그렇잖아요. 통지를 받아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도 그 그림이 이제 박스에 있어야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12번째도 풀어. 12번째 정말 맞았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없고요. 인장 등록은 됐는데 고용신고는 됐는데 이게 등록 기준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개업하고 나서나 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1억을 가입하니까 그리고 통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말 맞다는 겁니다. 12번째 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볼까요? 자, 개업공사가 등록 신청하면 저렇게 또 열흘 열심히 기다리다가 열흘 이내에 아닐 건데 등록을 통지한다. 열흘 말고 7일. 근데 열흘 이제 협회에 저기 다음 달 열흘까지 협회할 때 열흘 나오긴 나와도 우리 개업한테는 열흘 얘기 안 해. 얘기입니다. 누가 열심히 기다리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째가 이제 등록증 분실 훼손의 경우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 이렇게 법전에는 풀어놨고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정말 이것도 예전에는 정말 내갖고 다 또 다 쓰러뜨리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4개짜리 그래서 여기도 뭐 중요한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요. 딱 요것만 봐도 웬만한 질문은 다 해결이 되고 꼭 지문별로 해가지고 뭐가 나온대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체크 14개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는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올 건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내용 위주로 자, 결격 사유가 인 것은 아닌 것은 나중에 이제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 안 되니까 요거는 꼭 반드시 물어보니까요. 바로 39페이지 이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등이니까 개업 말고 자, 소속도 중개 보존도 여기에 다 결격에 들어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 등의 그리고 결격. 결격 사유가 12개나 되다 보니까 사유가 정말 아주 많습니다. 결격, 자격결한다, 안 된다. 자, 시험에 합격하는 공인중개사는 돼도 저 개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도 안 된다. 중개보존도 안 된다. 근무도 문제는 사람 안 된다. 그 사유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12개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음 중에서 뭐 기억년 쭉 해놓고 이제 결격 사유 인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디귿인가 니귿인가 이렇게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이제 거의 뭐 90%를 시험 문제 나올 정도로 지금 요즘에 아직 그냥 박스 문제만 좀 내놓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스 문제, 결격 사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형세를 잘 알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긴장 안 합니다. 갑자기 박스 문제 생각 안 하고 갔더니 나온다 그러면 벌써 긴장하셔갖고 떨려서 또 잘 안 풀립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한다. 근데 개업은 못한다. 그입니다. 가서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미성년자. 뭐 나이도 안 물어볼 건데 미성년자. 아직 성년이 안 되는 사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세. 근데 민법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엄마 부모님 손만 잡고 다니면 정말 뒤에 보고 있는 부모의 아예 부인이 그냥 저거하고 못 살겠다 이럴 겁니다. 맨날 엄마 품에 쌓여있고 이러니까 독립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19세 미만자. 근데 민법에서는 혼인을 했을 때입니다. 혼인.
그러면 17, 18이라 하더라도 성년 그럽니다. 밑자 떼버리고. 근데 그건 민법이어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인을 해도 그때는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 그래도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중교부는 안 돼. 자, 결격사유로 민법으로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하는데 그래도 결격이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 안 볼 거예요. 혼인을 했느냐 말았느냐 아니어게입니다. 나이만 갖고 따질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호적이 잘못을 나와서 그래도 안 돼게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안 되니까 나이 채워와 이런 소리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다음 이제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한정입니다. 옛날에 한정치산자라고 했는데 피한정 후견이 이제 아마 오늘은 괜찮습니다. 피한정 후견이 비 오면은 우산 안 쓰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이. 내용은 안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피성년. 피성년은 더 심각한 사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피특정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인도 거기도 결격사유이냐고 그게 박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 나왔을 때 어려웠다. 그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자, 보시고요. 자, 옛날에는 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정신 그랬는데, 자, 그게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사무처리 능력이 위임에서 나옵니다. 바로 사무처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이렇게 사무처리 능력이, 자, 먼저 한 사람은 부족, 한 사람은 결여. 자,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나중에 당사자, 거래 당사자 확인할 건데 저거 계약을 해 못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효는 아닌데 취소 들어가. 그것도 언제든지 취소 들어가고요. 막 제3자도 보호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주면 끝이요. 이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신분증 위조 정도 안 해오면은 요 사람들은 나 있는 돈만 줄 거예요. 그럼 1억인데 5천 남았어. 그러면 그거 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어쩐다고요? 요 피한정은 부족인가 결은 그죠? 부족입니다. 약간 부족해입니다. 자, 부족이니까 정신은 50% 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비 올 때만 이상하고 비 안 오면 또 멀쩡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멀쩡합니다. 그런데 자, 피성령 후견인 요 사람 맛이 아주 더 심하게 간 사람 사무처리 능력이 어떤 사람 결여라는 겁니다. 결여에서 이제 하다 목숨만 유지합니다. 자, 정신은 1% 항상 머리에 자, 어제 이쁜 건 안 하고 꽃이나 꽂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그 정도로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 이제 비올 때만 이상하니까 그리고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오면 뭔 생각이 있는지는 아니까 그러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동의라는 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가지고 오면은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방어들래요 집 살래요 그러면 위임장 인감 증명서 부모님 거 가지고 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아예 머리에 꽃 있는 사람은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거 그런 것밖에 몰라게 됩니다. 이 정도니까 아예 무조건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저기 이제 실무편에 보면 나와. 그래서 이제 미법에서 배우는 게 바로 두 사람 확인 잘해라 그럽니다. 하다 언제든지 취소 들어가니까 골치 아파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조심할 사람 이제 자, 피특정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특정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거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법률행위를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특정은 그냥 특정한 분야로서 일시적으로 후원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 맛이 갔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피특정, 후견이, 그러니까 여기 특정, 이런 문장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정한 분야에서 바로 후견, 뒤에서 좀 봐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하게 됩니다. 자, 거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정신은 말짱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 여기서 일시적인, 이렇게 일시적인 지원. 일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법률행위 자유롭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도 같이 하고, 나도 같이 하고, 내가 좀 움직이기 좀 어려우니까 너도 해. 라고 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격이다 아니다. 이게 박스에 들어있었던 건 아니다.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등록신청하면 받아줘 라고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줄 테니까 등록신청해라. 그건 뭐 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파산 보실까요? 파산. 그리고 선고를 받고 뭐 신용불량자 아닙니다. 개인 회생 아닙니다. 파산 완전 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파산 선고 받고자면은 아예 재산을 모두 법원에다가 다 맡길 정도입니다. 아예 재산이 없어 그럽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그리고 복권되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이제 복권된 자인데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되지 않은 자는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시험에 합격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파산이라서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복권되기 전까지는 등록 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중개 보존이 왔는데 소속이 왔는데 이게 표가 나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회를 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정보 이렇게 동의서 그런 거 이제 받아다가 저기 시군구청에다가 야, 조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주민번호 딱 열쇠자를 불러주면 걔는 맛이 갔어, 안 갔어. 이런 거 다 파산인지 아닌지 다 조회가 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고가 있는 거니까 가정법원 등에서 선고. 이 사람은 재산이 한 개도 없어. 해갖고 중개업 등록 신청 못 한다.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금은 못한다고 해서 아예 그냥 요거는 받아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괜히 근무 시켰다가 파산이래. 그러면 우리도 결거 사유로 여기서 결거 사유 있는 사람 둔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6개월로 아예 봐주지도 않습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에. 자, 금고 이상에 뭐를 선고받고? 형의 선고. 요 형의 선고를 받고, 근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살다가 나온 사람.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고받고 집행이, 집행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리고 면제가 됐는데, 종료 사유, 그리고 면제 사유 아주 심하게 냈을 때만 뭐 가석방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긴 할 건데, 종료 사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제 사유, 사유가 있을 건데, 요걸 이제 선고받고 나서, 그리고 얼마라고요? 집행 종료된 후, 얼마가 3년. 이렇게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 자꾸 여기다 뭐 2년이네 아니면 5년이네 속일 거니까요.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이제 나온 사람은 또 들어가. 이러니까 불안해 죽었다. 근데 3년 후 3년이 경과되면은 이제 안 가나 봐. 큰집 이제 아 잊어먹었나 봐. 이러니까 안 받아. 여기는 받아주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소속하고 중개보존 여기도 저해해보라는 겁니다. 다 호적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나옵니다. 뭐 호적에 빨간 줄 이렇게 뭐 빨간 줄을 안 긋는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그런 게 나오니까 조회가 되니까 확인해 봐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집행 종료 이렇게 종료된 사유가 이제 나 먼저 첫 번째 만기 석방. 만기 석방은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요건 3년. 요건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 신청 못 한다. 근데 조심하실 게 가석방은 자 중간에 풀려서 나오는 거니까 잔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에다가 3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에다가 여기는 잔연기 뭐 잔여연기라고 하는데 잔연기에다가 또 3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3년만 그럼 다 채웠냐고 이럴 겁니다. 중간에 나왔는데 그럽니다.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이런 거니까 1년 더 보태고 또 3년 보태고 그럽니다. 큰 집 갔다 오면은 큰 집 그립다고 또 가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자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자 그입니다. 무기징역자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13년. 그래서 이제 요 10년이 바로 잔형기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예 형법에서 주는 기간이니까 요거 잔형기. 기간 자체도 없는 데 나왔다. 그래서 10년으로 잔연기를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법에서 그래요. 그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묻지 말고 거기다가 또 3년. 이러니까 13년이나 이렇게 13년이나 90에 나오면 103이 돼야 됩니다. 13년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안 되고 자격증 있어도 등록 신청 안 되고 소속도 안 되고 그입니다. 이 정도로 결격사유에 해당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제. 면제가 이제 또 네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특별 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안 물어보니까 3년 가면 돼.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인데, 형 선고를 해놓고요. 집행을 계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면제를 시켜요. 국가도 권리의 주무시니까 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아마 요 세 번째부터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외국에서 수형 생활 또 살라고는 안 할 건데 얼마 남았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법률 변경입니다. 법률 변경 아주 정말 운 좋게 법률이 변경되면서 집행을 면제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뭐 간통죄 뭐 최근에도 법률이 변경되면서 위헌 소송 받으면서 그다음에 변경되면서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람 없던 걸로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만 3년만 근데 조심하실 게 특별 사면 말고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받아서 아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면은 여기는 언제라고요? 자, 즉시 즉시 3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놈 즉시다
자, 여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공소시효계입니다. 공소시효. 이제 화성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아예 만료가 됐는데, 벌써 여기도 이제 역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은 아예 그냥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기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러니까 즉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막 살인범 이런 사람들도 즉시 등록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얼마? 여기도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기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이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집행을 뭐 일단 보류. 그러니까 잘 보실게요. 여기는 살다가 완전 나온 거고 중간에 면제받은 거고 완전히 겉옷을 구경한 사람들이니까 3년 더 기다려봐.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안 갔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러면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무슨 기간? 유예기간 중. 그러니까 유예기간 중에만 있으면 여기는 안 되는데 유예기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유를 줘요, 여기입니다. 먼저 징역 6월. 한번 볼까요? 징역 6월. 근데 요걸 집행하면은 6개월 살다가 나오면 이제 못된 짓 배워. 이러니까 바로 징역 6개월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말자고, 여기입니다. 집행유예 한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요 기간보다는 좀 긴데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되면 이 사람은 결격 기간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얼마? 저 1년. 그리고 괜히 무슨 집행 얘기 나왔다고 저 3년을 괜히 보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살다가 나온 게 아니라 보유. 그랬으니까 큰 집 문턱 아예 구경 자체도 안 해봤습니다. 교도소.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인데 뭔 3년을 왜 보태세요? 그리고 여는 뭐 왜 보태세요? 문의만 선고입니다. 여는 문제없이 그냥 지나면 이거 깨끗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유예기간을 사고치면 여놈이 살아납니다. 6개월 가서 살아 이럽니다. 요거 1년. 1년이 경과되지 않, 유예 기간이니까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 안 돼. 근무도 안 돼.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실까. 이제 징역 3년까지가 있는데 징역 3년.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집행유예. 집행 안 할게.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사회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막 5년 정도 선고를 하면은 여기는 3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요놈이 더 길게 생겼네. 입니다. 얼마요? 5년. 유예기간, 유예 5년 그랬으니까 5년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3년 또 보태지 말고, 요 놈은 왜 보태게 됩니다. 요거 끝나면은 요거 다 없어지는데, 유예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경과가 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그래서 부정 양도 하면서 자격 취소 받으면,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보존도 안 돼. 얼마라고요? 3년. 거기다 시험장까지 못 갑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사 사무소 근처도 못 가고 중개보존도 안 되고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뭐 소인들은 하면서 자격정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정지기간 6개월. 그죠? 여기 이제 정지기간. 이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중에 있는 것처럼 경과되지 않으면 중급 등록 신청 못하고 근무도 안 되고 그래서 정지 먹으면 쫓겨나 그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 요거 이제 자격까지 뺏긴 거고요. 자,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멀쩡합니다. 등록만 취소. 정량률에 8개, 6사에 11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얼마라고요? 3년. 그러면 등록만 취소된 거니까 나중에 3년 지나면 등록 신청 가능할 건데 시험장 갈 필요 없고 게입니다. 여기는 시험장을 가야 되고 게입니다. 시험장 못 가면 커피나 타야 되고 3년이 여기는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등록만 뺏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업무정지 거인 3명 하면서 봤을 겁니다.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에서는 꼭 폐업을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이제 폐업하고 나면은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이 있을 건데 자격증처럼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뭐 자격정지 3개월이면 3개월만 요 소식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이제 우리 열 번째 우리 법인 자 법인에서 이제 법인의 임원 사원 법인의 이제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있을 겁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건데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발생 당시인가 처분 당시인가 그입니다. 발생은 2월 처분 한 5월 이랬을 때입니다. 업무정지 여기에 무슨 당시일까요? 발생 당시에 임원사원 그죠? 발생이냐 아니면 처분이냐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꼭 정말 나올 시가 됐습니다. 무슨 당시에 임원사원이래요? 발생
발생입니다. 발생은 2월, 그 다음에 처분은 꾸물거리니까 6월입니다. 그럼 다 도망가고 나중에 처분 당시면 우리는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이러면서 처분 당시 그런 불이익을 간다는 겁니다. 하다 발생 당시 없는 사원도 좋아. 근데 발생 당시 임원 사원은 꼼짝마. 이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의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은 결격이다. 여기도 정지기간이 있을 건데 정지기간 동안은 등록신청 못해. 근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문장 아주 기니까 그냥 여기는 정지기간 중 이렇게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임원이나 사원은 발생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중에는 등록신청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 그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 그 다음에 위법 위반으로 이제 얼마 이상 금액 작년도 무슨 200이라고 했나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에 그리고 요 금액을 빼버리고 그냥 벌금형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에 뭐를요? 벌금 또 징역 그러면 안 됩니다. 벌금형 그리고 선고입니다. 그 선고에 등록 취소 하겠지만 선고로부터 입니다. 또 선고받고 등록 취소 후로부터 3년이라 선고로부터 벌금 안 내도 괜찮습니다. 선고로부터 얼마라고요? 3년. 이렇게 3, 3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3년 이익입니다. 죄다 3년이네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막 금쟁이 등을 하거나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는데 징역은 아니고 벌금으로 문제가 피해왔는데 3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너도 3년 동안 중급 등록신청 안 돼. 근무도 안 돼. 라고 막아버립니다. 12번째가 이제 법인. 우리 법인은 이제 꼭 임원사원. 아까는 업무정지 발생 당시고요. 업무정지가 있었나 봐. 그럽니다. 여기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 결격사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A, B, C에서 C가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가줘야 될 건데 안 나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아요. 해소한다는 소리가 스스로 나가라 하게 된다. 어떻게 알아서 이제 너 좀 빠져라 라고 해야 될 건데 안 빠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취소 당해요. 여기는 이제 커봐야 6개월이니까 그거 잠깐 놀지. 이거 3년 동안 다 중급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할 겁니다. D도 나중에 등록취소 당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해. 이 정도가 되니까 정말 법인에 임원사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꼭 스스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말 물러나는 걸로 해야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징역형 선고 받았네. 징역형 선고 받는 것도 결격사유입니다. 나가야 돼요. 2개월 이내. 그리고 그런 거 선고 받으면요 국가는 다 알아요. 공문 아마 안 보낼 겁니다. 니네 누가 왜 안 나갔니 해서 문제가 되면 니네 등록 취소. 라고 하게 되면 이 법인은 이제 그래서 갑법인 이러면 이제 그 구성원인데 이 법인은 한꺼번에 몽당 등록 취소입니다. 그것도 절대적. 뭐 사유를 안 봐줍니다. 그러면 3년 다 영업 못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거 잘 안 차리니까 큰 문제 없지만 우리 대표자는 계속 점검을 정말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사원 임원이 문제가 되나 라고 정말 개인정보 뭐 동의서 같은 거 계속 받아다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돼요. 자 그럼 이제 39페이지 다시 한번 저렇게 12개 요 한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한눈에 쭉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나이가 어려서 중개업하지 말어. 정말 나이 어린 사람들은 돈 개념이 없잖아. 혼인하면 뭐 할 거야. 돈 개념이 없는데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는 중개업 등록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한다고 하는데 근데 등록은 안 돼. 근무도 안 돼. 시켜서도 안 돼. 그입니다. 혼인하고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정신이 오락가락.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딱 두 사람만. 한 사람 있는데 이렇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또 들어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파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그럼 복권되면 괜찮은데 복권되기 전에는 결격사유. 재산이 없잖아. 이럽니다. 그다음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집행은 완전히 다 끝내고 나왔다. 그래도 결격기간 박스 3년. 3년 동안 또 들어가. 3년 안에 또 들어가. 뭡니까? 딱 이럽니다. 만기 소방은 3년만 채우면 되는데 가소방은 잔연기에다가 3년.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자는 그냥 13년이요. 그냥 공식이 13년. 그 다음에 특별사면 받았다.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법률 변경 외국에서 형 3년.
근데 그 주의보시가 일반사면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형의 집행유예 선고 정말 꼭 선고위가 또 자꾸 나는 선고 자체가 아예 보류가 됐다. 결격사유 아니다. 너무 가벼워서 선고 자체도 아예 유예니까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선고는 있어. 아까 징역 1년 징역 뭐 3년 이런 식으로 선고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고도 없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요. 이렇게 피특정 우견인 선고유예 박스에 자꾸 들어온다. 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격취소 계산만 3년, 자격정지 소호소 6개월, 그다음 등록취소 자격증은 멀쩡, 등록증, 자 등록취소면 3년 후에나 등록신청, 그다음 업무정지 받고 폐업, 그다음에 열 번째는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그래도 정말 표가 안 나요. 어디가 틀렸대? 라고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내에는 등록신청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 옆사무소 가도 아예 꼼짝마 이럽니다. 그다음 11번째 이 법으로 우리 금액 봐라. 300만 원 이상 1년이라면 1000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입니다.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그 300하고 3년하고 삼삼하게 3년 동안 중개 못한다. 그 다음에 결격사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으면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저렇게 안 하면 결격, 사유, 절대적인 등록 취소 받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1번처럼 이제 우리 40페이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런 소론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직 종료 심판을 받지 않았다. 자, 이렇게 종료 끝났다는 거 아니면은 아직도 머리에 자, 핀이 있나 봐 꽃이 있나 봐 이럽니다. 종료 심판 받으면 괜찮을 건데 아직 심판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신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났다는 종료 심판을 받지 않았다.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문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이렇게 끝내면 괜찮을 건데 종료 심판 받은 자 그럼 괜찮습니다. 거기 3년이고 뭐 필요 없는데 아직은 심판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소송처럼 우리 법원에다가 뭔 신청하면 뭘 그렇게 꼬물거리는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재판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법원도 막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 심판을 아직 안 받았으면 아직은 피성년 후견인 이러니까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우면은 조금 패스해보고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채무로 완전히 변제했는데 복권을 신청을 했대요. 그럼 복권 됐습니까? 아니요. 복권 되려면은 아예 복권 신청만 갖고는 아예 안 됩니다. 돈 갚아도 안 돼. 그다음에 복권 된 자 이래야 되니까 신청해 갖고는 된 건 아니요. 그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는 만기 석방 그랬으면 3년 경과된 자 등록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가석방. 꼭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 나온 거니까 잔형기가 있다는 겁니다. 가석방 받고 3년이 경과됐대요. 등록 신청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기 석방 그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이니까 잔형기 있어. 3년 후에 잔형기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등록 신청 안 돼. 그리고 이제, 자, 4번 보실까요? 전문장 한번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업무정지 발생 후. 그러니까 발생 당시가 아니라 후래요, 후. 2월이 아니라 3월이겠네요, 후.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그러면 발생 당시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문제를 저렇게 내놔갖고 정말 다 쓰러뜨렸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나면 저거 결격이 아니여?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여기입니다. 아주 2박 3일 세월내월 다 가겄네 여기입니다. 80분 다 가겄네. 공법 한 개도 못 풀고 시험 종치겄네 이럽니다. 자, 발생 후 여기가 정말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정말 발생 당시에 없었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어. 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해볼까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고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잖아요. 500만 원에 300만 원 넘어갔잖아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근데 2년이 경과됐대요. 아까 3, 4. 얼마요? 3년. 그렇죠? 아직 1년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번밖에 없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도 이제 개설 등록에 해당되지 자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럼 등록 신청해도 받아주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1번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대요. 그럼 성년이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미성년자. 여기는 중개업 위협입니다. 그거 민법이요. 혼인하면 괜찮다는 것은 그거 민법이라고
그래서 1번은 등록의 결과사에 해당됩니다. 않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대요. 2년만 경과되었거나 안 된다. 얼마? 3년. 3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더 남았네. 안 받아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정말 결과사에 해당하죠? 정답은 여기 있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근데 해당하지 않는 자니까,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죠. 3년이 딱 경과됐으니까 끝났네.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됐으니까 끝났으니까 결국 해당되지 않는 자? 해당? 되지 않는 자? 된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죠? 된 자, 그래야 되는데, 되지 않는 자, 그래 놨네.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네. 경과된 자 그래야 될 건데 되지 않는 자. 그럼 되지 않았으면 등록 신청 못하겠죠. 해당되지 않는 자. 그럼 이거 정답이 좀 잘못됐겠네요. 그럼 이제 4번을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발생했죠. 그 다음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말 경과되지 않았죠. 그럼 결과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해소했네요. 다부분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에 법인의 사몰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늦었네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과사에 해당된 경우에 3월에 그 사유를 해소했대요. 얼마만에 해소해야 된다고요? 2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번을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정말 이제 경과된 자 그래야 되는데 경과되지 않았으면 여기도 결과사 해당되고 여러분 정답이 없게 돼버렸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3번이라 그냥 정답 없음. 자, 2번은 정답 없음 이래야 되겠네요. 문장 표현이 조금 잘못돼 버렸습니다. 3번을 하려고 했는데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 경과된 자. 된 자 그래야 이제 결과사에 해당하지 않고. 라고 해서 2번은 그냥 정답 없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록의 결과사에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아마 우리 기출문제에 약간 유사합니다. 박스만 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해당되는 자를 골라보셔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한정하고 피성년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이런 거니까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 피특정. 괜찮다는 겁니다. 자, 기업번은 해당하는 자니까 아니요. 그럼 1번, 2번은 아예 빼야 됩니다. 1번, 2번 빼고 그 다음에 님번에 특별사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별사면이 2년이 경과된 자. 특별사면은 결과사 해당하여 합니다. 몇 년? 3년. 아까 면제 3년이었습니다. 종료도 3년, 면제도 3년. 근데 그 면제사유 하나가 들어가니까 2년만 경과돼서는 1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니은 들어가야 되겠다. 니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다. 라고 본 시험장에도 가보시면 이렇게 많이 좁혀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선고유예는 결과사 2단이다? 아예 아니다. 아예 아닙니다. 집행유예하고 달라서 선고 자체가 부르된 거니까 결과사유가 아니다. 그럼 3번은 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럼 4번이 맞는지, 1번이 맞는지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대여. 등록취소 나오겠죠. 근데 취소된 후 등록취소가 정말 돼요. 근데 2년이 경과됐대요. 2년이면 얼마 남았다? 1년 남았다. 아까 3년 이랬으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형태도 많이 내봤고요. 이제 갑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꼭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문제를 낼 때 같습니다. 해당되는 것.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 주소인데 2년만 경과될 때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근데 그 자격이 취소된 후 그리고 2년이 경과됐다. 자, 등록 신청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 시험장도 5년이나 못 가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는 갑이 형법을 위반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저기 뭐 무슨 법 이런 거 안 따져도 괜찮고요. 실형의 선고를 받았대. 그리고 집행이 종료가 됐대. 근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2번도 등록 신청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이 확인 설명에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소속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그래서 안 돼. 게임다. 정지 기간 중에서는 안 돼. 일곱 번째 결거 사유다. 게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물론 등록취소는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해산이라는 사유를 잘 봐라. 그러니까 등록취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여기도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죠? 해산, 자본금만 다시 마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망, 해산, 등록기준 미달은 3년 관련 없어. 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 이제 갑이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근데 그 정지기간이,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않았으면 6개월인데 3개월인가 봐. 자, 등록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4번. 꼭 이런 형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3번, 4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5번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우리 결거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군가요? 또 이런 형태들로도 많이 내봤습니다. 한번 요 형태는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있어요. 자, 2020년 10월 31일 꼭 우리 시험장 날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거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군가요? 이거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 저게 한 2015년도에 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1번 볼까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하나요? 아니요. 선고유예 자체가 결거사유가 아예 아닙니다. 뭐 따져볼 것도 없고 선고유예는 결거사유가 아니요. 입니다. 해당되는 자니까 1번 X.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2015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에 4월 15일에 복권된 자. 근데 해당합니까? 아니죠. 뭐 3년 지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복권되면 돼요.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도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벌금 500만 원을 맞는데 저 앞에 법을 보세요. 이 법이요? 저 법이요? 입니다. 저법, 저법입니다. 저법의 벌금형은 아무 문제 없어요. 5억이라도 괜찮아요. 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자, 법이 이 법이 아니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그랬으니까 도로교통법은 저법이니까 문제 없겠구만. 벌금 500, 여기다 3년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법이 아니니까 그냥 아예 그냥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중개사무소 이중 등록으로 2018년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네. 몇 년을 계산할 건가? 근데 11월, 11월 10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 계산입니까? 3년. 3년이니까 그러면 2018년에다가 3년 보태면 2021년. 지금 20년, 그 다음에 10월 31일 현재니까 요 사람이 결격 사유여. 게입니다. 11월 10일 대야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대야. 게입니다. 답 여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요거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최대가 몇 개월이니? 이 얘기입니다. 이거죠. 6개월. 요거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2020년 4월 20일. 하여튼 최대가 6개월이잖아요. 6월. 그러면 10월 20일 되면 괜찮겠네. 자격에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이랬으니까 6개월만 보태봐라. 자, 이미 지났어. 이러니까 등록신청해도 되고, 근무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기업본 볼까요? 네, 여기는 피한정이래요. 피한정. 한정. 피한정 후견이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입니다. 아까 피특정하고 달라. 아니면 피특정, 피한정, 피성년. 요 놈이 정말 헷갈리네. 그입니다. 하여튼, 세 개 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사면을 받고, 아까는 특별 사면 한번 나왔습니다. 일반 사면을 받고 2년. 여기다가 3년을 계산할 건가요? 1년이 경과된 자, 결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특별 사면만 그입니다. 나 니은번 빼야 돼. 그입니다. 그러면 1번이나 3번 같은 거는 4번 같은 건 줄줄이 답이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3년에 집행유예를 받고, 근데 2년만, 2년만 경과됐대요. 그럼 등록신청이 됩니까? 안 되죠. 몇 년? 그렇죠. 결격.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의 집행유예를 했으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요. 디귿번은 결격입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 결격입니까? 아니니까 처분 당시니까? 아니다. 발생 당시. 자, 정말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생 당시니까 처분 당시는 아니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 그래야 된다. 발생 당시. 처분 당시는 다 도망가고 없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번, 디귿번, 답은 2번. 그리고 이제 자, 7번에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결격사유로 아까 문장 봤었죠. 등록 취소되면은 사망. 그리고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그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은 그럼 여기다 미성년자도 있었고 그리고 피한정도 있었는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3년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을 바라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5년도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3년간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기억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밖에 아니더만 자, 이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1번 X.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폭행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면 3년 후에는 중기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2번이 꼭 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선고되면 그려놨죠. 그 선고되면은 2년 동안 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실 게 선고되면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고되고 나서 집행을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집행 종료 후에 다시 3년입니다. 정말 2번 같은 거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안 내봤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고되면 누가 선고로부터 3년이라고 했니? 집행 종료되면 자, 집행 종료되면 그입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선고되면 3년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좀 이건 알고도 당합니다. 선고로부터 누가 3년이요? 선고받고 나면 집행되잖아. 집행되고 나서 3년이다. 정말 이거 보고 나면 아주 쓰러져 버릴 겁니다. 어이없습니다. 근데 심하게 이렇게는 안 내봤다는 겁니다. 누가 선고로부터 건너뛰고 3년이니 종료로부터 집행 끝내고 나와서 거기서 3년이요. 큰 집을 봤잖아. 큰 집 보고 나니까 큰 집이 그립네. 이렇지. 뭔 선고로부터 뭔 3년이요.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이런 것들 오답노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다 정답을 2번 이렇게 많이 코게 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또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후에는 기준만 채우면 된다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3년 후에도 기준을 아예 충족을 못하면 30년 후에도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 결격사유, 해산이라든지 등록기준 미달. 그러면 세 개는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자꾸 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뜸했지만.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근데 업무정지 발생은 나왔는데 거기 잘 볼까요? 발생 당시에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요? 근데 임원사원입니다. 임원사원입니다. 네 번째도 그 발생 당시는 소속이 아니다. 무슨 종업원이 뭔 잘못했다고 너도 꼼짝마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임원하고 사원이 대표자를 포함할 건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7번 아주 어려운 질문만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5번 자, 이것도 다 기출문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5번 보실까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며 맞고요.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번째 이렇게 해소하지 않게 되면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떨어져요. 이 정도 문제가 됩니다. 5번이 바로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OX까지 한번 잘 볼까요? OX. 자, 8개만 잘 정리를 해놔도 어느 정도 많이 여기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근데 결격사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본시험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번 1번 보실까요? 정말 근무가 가능하다. 맞을까요? 미성년자는 피한정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건 민법이다. 자꾸 민법하고 헷갈리지 말어라. 동의가 있으면 등록신청이나 근무가 가능하다. 가능해라. 불가능.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저기 민법이요. 뭐 동의받으면 괜찮대.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자립이니까 시켜주는데 여기는 안 그래. 남의 재산 다 말아먹고 이러니까 등록신청 근무가 안 된다. 아까 봤던 것처럼 저런 사람 근무를 시키면 나중에 업무정지 당한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번 X. 그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피특정. 여기 피특정입니다. 그럼 해당합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좀 필요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말 맞습니다. 피한정하고 피성년입니다. 저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피특정, 피한정 이런 것들 잘 나눠서 피특정은 정말 결격사유가 아니요.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만 잠시 후원이 필요하니까 입니다. 내용은 몰라드렸는데 아니다. 맞았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를 완지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X. 그렇죠. 복권.
저 복권 돼야 됩니다. 러터 복권이라도 돼야죠. 쫄딱 망했으니까.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요. 그 다음 집행이 종료되면 이렇게 꼭 집행 종료되면 근데 종료되면 이제 또 뭐가 빠졌네. 몇 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아까는 선고로부터 3년이라고 하더니 여긴 또 종료되면 3년. 3년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깜빡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료되고 나서도 3년 안에 안에는 안 되는데 뭐 등록신청할 수 있냐고 3년 경과 되어야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X 그다음에 5번 계산 잘했는지 볼까요? 버텼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5년이 정말 이보태기 3했습니다. 지나야 등록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무슨 기간만? 유예기간만. 몇 년? 3년만. 3년만 됩니다. 계산 이런 거 편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금액을 이렇게 쏙 빼버렸잖아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더 선고받으면 결코사유에 해당한다.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막 긴장하시면은 저놈 300만 원 빠져갖고 틀렸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업무정지 처분 당 또 처분이래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은 결격사에 해당한다. 처분이 아니라 발생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질문은 꼭 눈여겨봤다가 시험장 가면은 내가 찾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업 공인조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 좀 이상해 보이는데 바로 결격사에는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이게 이제 폐업신고